흔들리는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콧, 리츠 시장, 그리고 인프라 관련 주식에 투자하자라는 의견입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제목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뽑아주셨습니다. 아, 제가 뽑는 게 약간 시적이고 추상적이어가지고 이런 방송에서 쓰기에 또 길이도 그렇고 맞지 않아서 가끔 저렇게 약간 대중적으로 바꿀 때가 있어요. 근데 확 와닿았어요. 그래도 살려주셨어요. 네, 확 흔들리는 와닿았습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어디선가 저도 어디선가 지금 주워들은 거를 네. 다 합쳐놓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잡초처럼 어디서든 살아남는 한 가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 네. 한 세네 가지를 어디서 끌어와가지고 지금 그걸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흔들리는 시장 속은 저기 노래 같고요. 장범준 씨 노래 같고 흔들리지 않는 곳은 뭔가 어디 옛날에 어디 불교 시에서 나왔던 거 그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저 짬뽕을 시켜놨는데. 아,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프라 리츠 이게 리츠 관련 주식, 인프라 관련 주식이에요? 아니면 상품입니까? 뭡니까? 오늘 보는 뭐라고 것들이? 해야 되죠? 네. 상품인데 주식처럼 거래할 수가 있다. 아, ETF예요? 리츠? 아니요, ETF가 아니다. 그럼 뭐예요? ETF는 상장지수 펀드죠. 네. 대표적으로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코덱스. 그래서 거래 제일 많이 하시죠? 코덱스 치시면 몇 개인가요? 한 100개 있는 거죠, 100개. 코덱스 헬스케어 200, 뭐 차이나 H, 그다음 타이거.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만든 거. 그게 두 번째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거래량이. 타이거도 한 100개 있는 거 같네요, 여기서. 요거는 상장 지수 펀드인데 ETF 펀드인데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수수료도 거의 안 떼가겠죠. 그래서 ETF를 주로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리츠는 좀 다른 개념이죠. 리츠는 부동산을 작은 돈으로. 저의 질문은 그래서 오늘 어떤 주식을 보는 것인가라는 아, 일단 예, 두 가지 예. 맥쿼리 인프라랑 ESR 캔달스퀘어 리츠. 인프라와 리츠에 투자하자라는 것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하면 좋겠어요. 관련 상품이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혹은 ETF 형태인 건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네, 맥쿼리 인프라로 되어 네. 있죠. 네. 종목번호가 088980. ESR 캔달스퀘어 리츠는 365550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제 잠깐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통행료 아까우신 분들 통행료를 뽑아먹을 방법이 있다. 이 맥쿼리 인프라가 항만하고 철도하고 그리고 도로까지 해가지고 14개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도로가 12개예요. 그리고 항만 하나, 철도 하나예요. 근데 그 도로 중에 여러분들이 자주 많이 다니실 법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뭐 앵커님 어디 주로 행적을 추적해 보시려고. 남산 1호 터널과 아 거기는 없어요. 3호 터널 아, 그, 아, 거기는 혼잡 통행료를 2,000원씩 아, 내는데 네. 거기는 맥쿼리 인프라가 아닙니까? 거기 없어요. 없고요. 아, 아닙니까? 그리고 인천대교랑 인천공항 고속도로 있어요. 아 자주 다니죠 거기도. 아다 다니나요? 불가피하죠. 예, 운동을 가거나 공항을 가거나 할 때. 이게 비싸지 않아요? 너무 비싸요. 소형이 8,800원인가? 만 원이 넘습니다. 맞죠. 소형이 8,800원이고 그 이상은 만 원대일걸요? 기름값만큼 듭니다. 왔다 갔다 하면 2-3만 원이 깨질걸요? 갑자기 네. 아, 그래서 글로 혼자 갈 수가 없어요. 카풀을 해야 됩니다. 나눠내나요, 그거를? 아, 뭐 그러면 이제 맥쿼리 인프라 주주가 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 저기 우면산 터널 얘네가 우면산 터널 운영하거든요. 아, 근데 가끔 네. 너무 짜증나는 게 그 과천에서 맞습니다. 과천 서울대공원이나 서울랜드 갔다가 오는데 아 내비가 바보 같은 거 이게 내가 분명히 나는 무료 도로로 했는데 꼭 글로 안내하지 않아요? 아 무료 도로 했는데 제가 바보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네. 그 어디야 저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양재로 빠져야 되는데 네, 꼭 저 우면산 터널 갔는데 우면산 터널은 맞아요. 회차로가 없대요 회차로가 무조건 돈을 내야 되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똑같이 강남 똑같이 가는 건데 네, 낙장불입이고 그래서 이제 맥쿼리 인프라를 사면은 네 아 잘못 가도 나 주주니까 그냥 어차피 내 오늘 돈이다. 투자한다 하고 낼 수가 있어요. 어차피 내가 내 돈이다.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 네네네. 라는 뜻이죠. 그래서 12개의 그 대교랑 도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통행료가 발생이 되면은 수익이 돼요. 근데 이 기가 막힌 게 또 있어요. 맥쿼리가 호주계인데 그래서 뭐
이걸 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랬죠. 저기 나오죠. MRG 제대로 있거든요. 네. NRG가 아니라 NRG. 너무 오래됐죠. 아니요. NRG. 저와 의식의 흐름이 같으시네요. 아, 저도 NRG로. NRG, 네. 예. 천명호 씨 뭐 하시나요? MRG 제도가 있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맥커리 인프라 주주분들은 좋아하시고 이거를 욕하시는 분들이 저거를 걸고 넘어지시는 제도예요. 이게 민자 사업자. 이렇게 맥커리 인프라가 민자 사업자인데 민자 사업자가 만약에 새로 개통하는 도로에 수요나 이런 걸 정해서 그 맨날 얘기 많이 나오는 그 대교 뭐죠? 과거 대교인가? 그 통일료가 2만 원인가 3만 원짜리 그 있어요. 그 어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논란이 너무 많아가지고 화물트럭 기사님들 돈이 엄청 깨진다고 통행료만 몇백이 깨진대요. 그래서 그걸 내린다고 뭐 얘기가 지금 뉴스에 나왔던데. 거가대교. 아, 거가대교인가요? 네. 맞아요. 거가대교가 제일 비쌀 거예요. 그게, 가장 거기가. 비싼 다리. 그게 제일 비싸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럴 수 있잖아요. 저, 네. 예상을 했어요. 이 정도 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우리 지하철에도 그런 거 많죠. 뭐 지옥 안 몰릴 것 같았는데 지금 지옥철 된 데도 있고 골드라인, 김포. 근데 잘 될 것 같아서 했는데 놀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정도를 예상하고 이 정도 가격을 책정해놨는데 사람이 안 다녀버려요. 그럼 망하잖아요. 근데 MRG 제도가 뭐냐면 일정 부분 매출이 안 되면 정부에서 세금으로 대줘요. 아, 손실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대박, 이거 대박인 거죠. 이 회사는 이거. 정말. 대박인 거죠. 네, 대박이에요. 야, 그냥. 실적이 적정 안 하면 정부에서 그거를 메워준다. 아, 그리고 무슨 위기랑 상관이 없어요. 위기랑. 자, 서브프라임 위기든 코로나19 위기든 떨어진 폭이 얼마예요? 서브프라임 위기 때. 아, 주가가요? 서브프라임 위기 때 야, 서브프라임 최대 위기가... 30%. 그냥 하한가 한번 맞은 것밖에 안 빠졌어요. 2008년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이번 코로나 때 얼마 빠진지 아세요? 3월 달에 16%. 아, 물론 오르는 폭도 성장주만큼 가진 않죠. 성장주만큼 가진 않은데 이 시점에 이걸 하는 이유는 거북이 등껍질 같은 거 하나 알아놓는 거예요. 거북이가 위협을 느끼면 몸을, 목을, 머리를 쏙 넣어버리잖아요. 등껍질 속으로. 요런 걸로 피해 있으면 시장이 흔들리면 상관없어요. 그냥 맨날 돈을 받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통행료가 막 인상돼서 열이 받고 무슨 하이패스가 뭐 하이패스 지나가면 그 무슨 소리 들리죠? 하이패스가 결제되었습니다. 그 여성 AI분 목소리 그거 짜증나시는 분들 맥커리 인프라에 투자를 네. 하시면은 좀 더 웃으면서 가실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아, 계속 올라요, 그냥. 평생. 평생? 네. 아니, 근데 사실은 그 얘기에 반박을 할 수 없는 것이 서브프라임 위기를 말씀하셔서 2008년 때 주가를 보려고 월봉을 봤더니 이건 뭐 그냥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전형적인 우상향 차트네요. 이렇게 말해도 다 안 해요, 어차피. 어차피 안 하세요. 왜냐면 보세요. 바이오주들 막 신약 개발 막 아, 이슈 그냥... 한번 돌고 이러면 하루에도 30% 가고 상한가 5번 가는 거 그거 짜릿한 맛 봤는데 이거 안 하죠.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말해도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맥쿼리 인프라를 소개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어려운 시장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지금 뭔가 지금 흔들리잖아요. 뭔가 시장이 지금 나스닥이 네, 나스닥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타격이 없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 지금. 아, 그래서 그럴 때 시장을 방어해 주는 약간 방어해 줄 수 있는 거를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그냥 알아두시면. 네. 오늘 그냥 금요일이니까 편하게 좀. 아, 투자... 우리 많이 달려왔잖아요. 너무 급박하게 알려드려서 그날 다 아니 무슨 우주항공이고 무슨 여행이고 갑자기 왜 그날 그렇게 급등을 하는지 듣는 너무 저희는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체할 것 같잖아요. 편하지 않아요 지금? 아 그러니까 그 편하지 않다는 네. 게 이게 투자 행위라는 것은 엄중하기 때문에 아, 말씀 하나하나에 무게가 있고 알겠습니다. 저희 듣는 저희도 그것을 굉장히 귀담아 네. 듣는다는 얘기이고요.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굉장히 조금 신중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네, 조금 겁니다. 조금 이렇게 편하게 자, 어쨌든 갈 수 있는. 맥커리 인프라 그러면 가격 전략은 혹시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그냥 가격 전략 없어요 이건. 이거는 뭐 그런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미치겠네요. 주식이 아니에요. 이런 전문가분. 예, 이거는 무슨 저점 고점에서 처음입니다. 아니요, 이거 저점 고점으로 사고 파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 우상향 하는 겁니까? 그렇죠. 배당을 받아야죠. 배당을 배당, 계속. 배당주. 그렇죠. 이거 고배당을 주기 때문에. 배당으로. 그렇죠. 고배당을 받고 이게 지금 네, 얼마야?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배당주임 가는 종목 아님. 네, 이렇게. 맞아요. 그러라고 알려드린 알겠습니다. 거예요. 자, 그리고 혹시 네. 다음 종목 네, 두 번째 볼까요? ESR 캔달 스퀘어 있죠. 자, 얘는 쿠팡 전문 투자 업체. 쿠팡의 어디냐? 물류센터. 물류센터. 지금 쿠팡의 물류센터가 저기 추가적인 계획을 발표했는데 11개
지역에 투자를 발표했는데 지금 대구 달성군에 사시는 분 계신가요? 대구 네. 달성군에 지금 만들려고 하는 물류센터가 쿠팡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물류센터를 만들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는 이제 만들 거고 지금 현재 이 ESR 캔들스퀘어 리츠가 갖고 있는 그 임차해주고 있는 그 물류센터가 쿠팡에 있는 게 전체가 11개 거예요. 11개. 근데 그 중에 이제 쿠팡이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쿠팡이 지금 미국 상장하면서 저기 나오네요. 쿠팡이 49% 갖고 있고 그 최근에 안성 물류센터를 편입했는데 저거 포함해서 11개예요. 지금 이 하고 있는 게. 그리고 아까 말한 게 지금이 고양 물류센터가 제일 큰데 대구 달성군에 저거보다 더 큰 거 맞는데요. 지금. 그리고 쿠팡은 앞으로 그 나스닥 상장한 자원 가지고 물류센터를 엄청나게 늘릴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지금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거 사셔야 돼요.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알바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반드시 자신의 그 대가를 이걸로 회수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물류센터 쪽 그 리츠가 처음으로 상장이 되었어요. 그동안 리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개념. 그래서 뭐 오피스 건물이라든가 빌딩 건물 이런 거 위주로 투자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어떤 특정한 거에 투자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리츠 코코랩은 그 이랜드 리테일 점포 있잖아요. 거기 주로 하는 거고 ESR 캔달 스퀘어 리츠는 물류센터 중심인데 쿠팡이 거의 중심이다. 그래서 쿠팡의 성장성에 투자를 하시는 분은 뭐 이게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거 뭐 물류센터에 내가 임대인이면 어떨까 이런 그 상상하신 분도 계셨잖아요. 내가 임대인이고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을 수 있으면 어떨까. 근데 그 물류센터를 소유할 수는 없잖아요. 행복하죠. 전체를 소유할 수는 없으니 물어서 네, 뭐 합니까? 리츠를 통해서 꿈 아닙니까? 네. 건물주. 아니 뭐 이게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상장하고 네. 나서 지금 한 번도 떨어진 달이 없네요. 계단식으로. 예. 네. 저기 오늘 쿠팡 물류센터 모멘텀으로 ESR 캔달 스퀘어리츠 뭐 이렇게 이름이 어려워요? 예, 네, 원래 어려워요. 뭐 이렇게 어렵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었어요. ESR이 무슨 뜻인지 혹시? 몰라 이게 그 어떤 이 단체 이름인데 여러 가지 합쳐져 있어요. 사실은 이 리츠 관련 주식이 이거 말고도 계속 올랐어요 올해. 네. 예. 네, 계속 올랐는데. 네. 그 리츠 관련 주식 전반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 쿠팡 모멘텀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거죠. 그냥 그 전체 자산 중에 약간 안전한 부분으로 빼놓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거 자산 아주 크신 분 빼고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관심을 갖기에 이게 막 섹시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섹시한 종목이면 하루에도 상한가를 가고 상한가 30% 가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뭐 최근에야 갑자기 부동산 개발 바람이 불면서 모드투어 리츠 이런 거 있죠. 모드투어 리츠 같은 거 막 이렇게 이번 달에 막 48.94% 오르고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냥 이거는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냥 근데 그냥 우연히 이랬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또 A리츠도 있죠. A리츠도 막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지금 지난달에 88.84% 오르잖아요. 고가상으로. 그래서 뭐야 이거 리츠 대박이네. 근데 이거는 뭐라 그럴까? 지금 요즘에 스펙 열풍 불었던 거 아시죠? 스펙.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스펙? 스펙이?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 코인 있잖아요. 코인. 코인 시장이 안 좋잖아요. 코인 시장이 안 좋고 막 그러다 보니까 스펙으로 온 거였죠. 스펙. 아니 스펙이 저를 그게 아니에요. 스펙은 그냥 종이 회사예요. 종이 회사인데 네. 합병에 성공하면은 주식이 되는 거고 안 하면은 그냥 채권처럼 나중에 만기되면은 이자까지 네. 쳐가지고 돈 주고 끝나는 건데 네. 저렇게 막 삼성 스펙 같은 게 몇 번 상한가를 가고 이런 건 비이성적인 지금 그래서 상황이거든요. 어제 거래소에서 경고했어요. 비이성적이다, 과열이다, 이상 네. 투자일 경우에는 뭐 조사를 하겠다 라면서 네, 스펙주 급등락을 경고했습니다. 자, 네. 리츠 관련주가 사실 올해 주식시장에서 각광을 받았고 앞서 맥쿼리 인프라만큼 배당주이기도 하죠. 배당 얼마나 주나요? 6, 7% 나올 거예요. 저희가 오늘 보는 ESR 캔달 스퀘어 리츠도요. 네. 정말 많이 주네요. 많이 주고 거기다가 네. 그렇다고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배당주 개념이 약간 우리나라 그거잖아요. 미국은 성장을 하는데도 배당을 멈추지가 않잖아요. 코카콜라 같은 거 매년 배당 3%씩 네. 주면서
워렌 버핏 뭐 무덤에 묻힐 때 코카콜라 캔 6캔이랑 뭐 같이 묻히고 싶다 이러는데 네. 그래서 성장을 해도 배당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그 우리나라 이제 성장하는 국가다 보니까 대부분의 성장 기업은 배당을 안 하고 배당할 돈으로 투자라고 공장을 늘리고 인원을 더 뽑고 일해요. 그래도 네. 이렇게 성장주라 시세착을 주니까 우리가 배당을 안 줘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게 고배당주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투자를 하니까 시세차익이 훨씬 월등하니까 그냥 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배당주는 뭐냐면 이제 대부분 성숙한 업종들. 네. 성숙해서 이제 쇠퇴기에 접어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완숙기라고 하시죠. 예, 네. 완숙기이고 네. 계란이 생각나네. 네. 그 CEO분도 이제 나이가 엄청 들고 네. 이제 자녀들한테 증여나 생각하고 있는 나이에 나는 이제 늙었는데 뭐하러 회사의 성장을 생각해. 그래서 네. 그냥 배당이나 주고 있는 거죠. 네. 그 대표적인 종목이 옛날에 천일고속 있었잖아요. 배당을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폄하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나라는 인색해요. 자 천일고속의 네. 사례를 보시면 알아요. 네. 천일고속이 옛날에 폭탄 배당을 줬는데 하나의 사례입니다만 주주들 좋으라고 준 건 아니었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희가 보는 그 리츠와 또 인프라 관련 주식은 고배당주이기도 하다. 이건 고배당을 주면서도 네. 꾸준히 시세 차익을 그렇죠.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종목. 건물주가 어차피 안 되니까 네. 배당주로 하시죠. 네, 이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웃음 포인트인데. 아 그래. 네. 건물주 못하면 배당주. 아, 네, 이제 이해했어요. 이제 하셨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네. 말씀드릴게요. 자, 동서랑 네. 한국셰일석유 이런 것도 배당주인데, 네. 동서는 커피를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믹스커피 시장의 뭐 쇠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셰일석유도 마찬가지예요. 엔진 오일이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시대가 오면 엔진오일을 갈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쇠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국셰일석유랑 동서도 똑같이 고배당이긴 한데 그런 어떤 시류에 많이 흔들리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맥쿼리 인프라나 ESR 스캔들 스퀘어 리츠는 그런 영향을 받는 구조 자체가 아니에요. 물론 동서나 한국셰일석유가 또 때에 따라서 시류를 타면 훨씬 더 시세착을 주니까 네. 뭐 딱 천편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나 네. 어쨌든 1년 365일로 봤을 때 그냥 배당을 안정적으로 주면서도 꾸준히 오를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한국셰일석유나 동서보다는. 한국셰일석유나 동서로 시류를 잘 타가지고 올라갈 때 그 이상의 이득을 취하지 못할 거라면 이런 게 더 낫다는 거고 뭐 한국 기업평가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오늘 다 말하네요. 한국 기업평가 같은 것도 고배당주인데 물론 한국 기업평가도 마찬가지. 한국 기업평가 2011년도에 19,000원, 2만원짜리가 2020년도에 11만 8,000원을 갔어요. 한국 기업 평가가. 이게.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시세차익을 주면서도, 엄청 주면서도, 아까 우리가 ESR 그 리츠나 맥쿼리 인프라보다도 훨씬 큰 수익을 주면서도 고배당이니까 이게 낫을 수도 있을 거라고 그냥 결과론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거 비슷한 거 또 있어요. 고려신용정보. 보세요. 얼마 갔는지. 이렇게 가면서도 고배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찾으면 지금께 너무 약해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막 6%, 5% 주잖아요. 고려신용정보도. 네. 근데 시세 차익도 지금 15년도에 1,000원짜리가 8,000원 갔거든요. 6년 만에 고려신용정보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찾으면 지금께 네. 너무 약해 보일 수가 있는데 저런 거는 되게 특이한 경우죠. 특이한 사례고 잘 잡아냈을 경우 결과론적인 거고 그냥 안정적으로 그 시세의 변동이 없이 꾸준히 그냥 우상향하면서 배당도 주는 주식은 네. 오늘 소개시켜드린 주식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프라와 또 리츠 관련 투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